지금은 초보라서 그런데 클러스터를 못 쳐다보면 안 돼. 클러스터의 클러스터가 정... 뭐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계기판. 이거 살짝 봤는데 계기판의 속도랑 뭐 그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힐끗힐끗 볼 수 있어야 돼. 오,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이거 지금 내 포지션이거든? 포지션 맞춰야 돼. 기다리라고? 사이드미러 맞출 거야? 맞춰. 응. 됐어. 그 다음에 여보 프로필로 바꾸고. 잠깐만. 이거를 할 때는 이거 누르는 거 아니야? 저걸 옆으로 옮겨야지. 그렇구나. 응. 배가 또 아프네. 아, 또 배가 아픈데? 여기다 좀 트라인. 프로필 바꿔야 돼, 프로필. 그게 뭐더라? 여기서 여긴가? 화면에서 드래그 해봐. 나오지? 여기 지금 내 프로필이란 말이야. 프로필 클릭. 그 다음에 사용자 변경. 그리고 동의함. 아, 또 올라가네?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조절해봐.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해. 2번 길게 눌러서 저장하고. 일단 출발하기 전에 알려줄게. 여기 옆에 보면 오토홀드라고 있지. 계기판 화면에 오토홀드라고 써있지 밑에. 응. 그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 파란불이 되면? 그러니까 신호 같은 데 이렇게 정지해 있잖아. 응. 그때 저게 초록색으로 불이 딱 들어와. 그럼 오토홀드가 걸렸다는 뜻이야.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앞으로 안 가. 그 상태에서 초록불이 들어오면 엑셀만 밟아주면 앞으로 가고, 그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정차 시에 차를 그대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게 저 오토홀드야. 지금 오토홀드 기능이 켜져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좀 이따 활성화되면 알게 될 건데 미리 말해주는 거야. 지금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되어 있다. 오케이, 출발해 봅시다. 뭐 짧게 가는 건데 뭐 2km? 2km? 아, 2km인데 아, 긁을까 보겠네. 긁을 구간도 없다. 이제 준비되면 출발하면 됩니다. 네. 아, 불안하네. 이거 새 거니까 그래. 오토홀드 초록불 들어왔지. 파란불 들어왔다. 이제 엑셀만 밟으면 앞으로 가는 거야.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그렇지. 너무 센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운전해. 편하지가 않은데. 편하지가 않은데 편하게 운전하래. 좌폭감을 아예 몰라가지고. 네가 어젠가 나한테 그랬지. 뭘? 창문을 굳이 음성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그랬잖아, 네가. 어. 근데 너는 운전하면서 손으로 창문 올렸다 내렸다 못하잖아. 아, 아예 못하지. 그럼 음성으로 하면 좋은 거지. 어. 어? 어? 왜 꺼졌지? 이거 어떻게 끄지?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나 또. 그게 한 번만 살짝 내리면 7번 깜빡이고 자동으로 꺼져. 아, 그래? 어, 근데 깜짝이야. 여기서 완전 찰깍할 때까지 내려봐. 내리라고? 왼쪽? 어, 그냥 해봐, 괜찮아. 어, 그렇게 되면은 계속 켜져 있는 거고, 꺼, 이제. 어, 살짝만 내렸다 올리면은 7번 올렸다 깨지는 거야. 아, 그래. 브레이크 발 떼도 돼. 저거 어색한데? 되게 묵직하다. 묵직한데, 그런 느낌은 안 들어? 초반에 스타트 할 때나, 좀 엑셀 깊게 밟아서 가속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쓱 하고 앞으로 뻗어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 들어. 그치? 우리 예전에 LPG 모았을 때처럼 와 하면서 살짝 늦게 치고 가는 그런 느낌과 좀 다르지? 저 밟게 된다고? 계속 안 밟고 있어서 발이 편하긴 하네. 응. 아, 그렇게 뒤에 차가 많이 오지? 아, 뒤에 초보를 붙였어야 돼. 내가 그 초보 스티커를 가지고 나온다는 게 깜빡했다. 더 불안하구만. 저 룸밀러는 메모리 안 된다 그랬지? 저 룸밀러가 뭐야? 이거. 아, 사이드미러? 아, 사이드미러. 어, 사이드미러는 연동이 안 돼. 아쉽게도. 그래도 잘하네.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확 쓰고 확 가고 이러진 않네. 한차 타다가 새 차로 바뀌면 운전 잘하는 사람도 브레이크랑 엑셀이 민감해가지고 확 가고 확 쓰고 막 그러는데.
비가 가져, 비가 졌어. 빗방울이 자꾸 굵은데? 아니, 이건 안 되는데. 비가 오네. 은하기 같은데. 아휴. 크게 떠야지만. 어이, 노선도 안 되네. 크게만 돌아주면. 차선 하나도 안 보인다. 뭐, 안 보였지. 이렇게 차선 안 보일 때 어둡고 초행길이면 진짜 힘들어. 맞아. 그나마 사는 길이로. 여기는 집 가는 길이니까 차선을 안 보고도 차선을 타는 걸 아니까. 역시 잘하는구만. 회전 잘한다. 사폭감 없으면 안쪽으로 좁게 돌고 막 그래가지고 안쪽 긁고 막 많이 그러는데 잘하네. 이런 게 다 있지만 보지를 못하네. 어떤 거? 이 화면. 아, 화면은 그냥 살짝 청구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한번 봐주면 멀리서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고 넘어가는 게 좀 좋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 화면이 있어서 편하겠다 싶었는데 내가 밑에를 못 보니까 볼 수가 없네. 밑에를 못 보니까? 창문 안 열어도 돼? 아니, 내려야 돼. 그래요, 창문 내려야지. 만 저기다 세우면 되겠다. 1순위로 세우면 돼. 그 다음에 잠깐만 스톱. 오토홀드 끄고 오토홀드를 켜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버튼 눌러. 그러면 적용 안 되는 거야. 됐지. 응. 오, 뭔 소리야 근데? 내가 와이퍼 움직였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이거 P 눌러봐. P. P? 응. 그러면 이게 보일 거야. 안 맞네. 나도 진짜 잘 안 맞춰지더라.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지나가라고 쭉 들어가.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 돼. 다시 하고 다시 아까처럼. 근데 뭔가 되게 불안하다. 아유, 불안하지. 초보인데다가. 맞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뭔가 되게 아닌 거. 아, 이쪽인가?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해서 차를 일자로 맞춰 세워야지. 그치? 아니야, 그치? 앞으로 가야지. 아, 그치? 이렇게 해서 헷갈리네. 앞으로 가서 헷갈리네. 각도를 그렇지, 살짝 그렇게 틀어서 됐어,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일자로 만들어서 일자로. 아, 일자로 만들어서. 이거는 좋다. 쭉 가. 지금 이게 삐뚤어진 건 보이지? 어, 보여, 보여. 쭉 어느 정도 가다가 가다가 옆에도 봐줘야, 기둥 쪽은 봐줘야 돼. 이쪽은 차가 없으니까 굳이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살짝 틀어서 일자를 만들고.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했어? 아, 많이 했네. 다시 앞으로 살짝. 브레이크를 갖고 변속하세요. 네? 됐어. 됐어. 됐다. 이것도 좀 많이 갔는데. 조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살짝만. 얘를 살짝만? 파란 선 봐봐. 파란 선이 딱 맞아야 돼, 일자로. 파란 선이 맞아야 돼? 이것도 헷갈리다. 사이드, 여기 보고 사이드 미러 부딪히나 보시나? 안 부딪혀. 어디까지 가니? 가? 계속 가, 계속 가. 얘는 선이 여기까지 있네. 됐어, 됐다. 그 다음에 N 놓고. N? N? N 놓고 N. 브레이크 밟대. 밟대? 떼도 돼? 계속 수평 맞추는 거야. 지금 스토퍼를 밟았잖아. 근데 밟은 상태로 그대로 멈추면 계속 밟고 있는단 말이야. 중립을 나가지고 쭉 밑으로 나오게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거야. 너무 붙은 거야? 아니야, 안 붙었어. 이건 딱 스토퍼까지 간 거야. 됐다? 이제 이상도 끄고 창문 닫고. 됐어. 마무리까지. 일자 안 됐는데? 핸드 일자로 맞추고 그렇지. 됐어. 아! 이거는 어떻게 해? 바로 P를 넣거나 시동을 꺼도 돼. 알아서 움직이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일단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 P를 누르고. P를 누르고.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땡기고? 땡긴 거야? 그렇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면은 끝납니다. 끄면은 끝납니다. 아, 나 떨렸어. 나 제목이 떨렸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